굿모닝뷰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E&S가 세계 최대 규모의 보령 블루수소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은 약 5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또 연간 25만 톤 규모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실증 특례를 신청했었는데요. 어제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보령 블루수소 사업 내에 LNG 냉열 활용이 가능해져서 블루수소의 대량 생산길이 열렸다고도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도 오늘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 2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22일에 열리는 삼성전자 베트남 연구개발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R&D 센터는 이 회장이 역점을 둔 초대형 프로젝트로 해외 R&D 목적으로 세우는 첫 번째 건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베트남은 최근에 탈중국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추가 투자 여부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달 초 회장 취임 후에 첫 해외 출장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사업 점검한 후에 보름 만에 다시 베트남으로 향하는 건데요. 해외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운항이 주 16회 추가 증편됩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국 중앙정부와 중국 노선 운항을 일주일에 16회 늘리는 데 합의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주 32회까지 늘어난 인천과 중국 노선은 48회로 다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3월은 돼야 중국 노선의 증편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구체적인 합의를 마무리하고 또 올해 연말쯤 항공사별로 노선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항공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제철이 고로와 전기로 사업본부장을 교체하면서 탄소 중립 전환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인사에서 총 16명을 승진했는데요. 고로와 전기로 사업본부장을 동시에 교체됐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의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탄소 중립 전환의 가속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선제적 인적 쇄신에 중점을 뒀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미래 역할을 고려한 신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의 탄소 중립 움직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